지영이 원래 학원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그년에 아가리를 어떻게 놀린 건지 언제부턴가 학원도 다 까버리고 성적도 다른 평타쳤던 놈이었는데 돈은 돈대로 다 뜯겨서 제 아끼는 신발도 갖다 팔고 씨, 이게 사귀는 거냐? 딱가리지? 근데 병신은 아직도 걔가 지를 좋아해서 사귄 줄 알아. 그년도 이 새끼 물러 터진 거 아니까 또 호구 잡으려고 연락한 걸 거고 이건 확실. 좋아서 사귄 게 아니라니. 여자애들끼리 싸운 건지 뭔지 걔네 무리 중 한 명이 나한테 까발려서 한 건데 애초에 씨발 처음부터 다른 새끼 소개받으려다 잘 안 돼가지고 공지영을. 뭔 소리야? 다른 새끼가 안 돼서 공지영을 소개받아? 뭔 상관인 거야? 어. 그 새끼도 신상 보내줘야지. 이거 없네. 애가 아무리 순진해 보여도 그렇지. 나도 언제부턴가 공지영이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길래 좀 이상하다 느끼긴 했는데. 왜 화났냐? 씨발. 자기야, 화났어? 아까 애들이 한 말 믿는 거 아니지? 그거 다 구라야. 아까 나 진짜 걔랑 아무것도 안... 야, 화났냐? 화가 안 나게 생겼냐? 공정한테 말해줄까? 그럼 네 소문도 없어질 거고 그녀도 좆되게 할 수 있는데. 뭐지? 왜 그러지? 믿는 건가? 아닌 거 알아. 어? 너 너무 나한테 맞춰주지 마. 자꾸 내 눈치 보지도 말고. 나도 너 좋아서 사귀는 거니까. 자리마. 야, 가자. 응. 주영아, 나 너네 학교 앞이야. 오늘은 꼭 얘기하자. 아, 곽복이 형 또 나 기다린대. 어쩌지? 그냥 만나서 확실히 얘기해야 될까? 됐어, 너 그냥 먼저 가. 내가 꺼지라고 할 테니까. 곽복이 형, 또 학교 왔단다. 공주랑 후문으로 가. 나 애들이랑 먼저 갔다고 주영이한테 말해줘. 뭐야, 왜? 걔한테 할 말 있어서. 야, 네 맘은 알겠는데 그냥 답 없어. 괜히 똥 밟는 거야. 그래도 똥을 계속 안 치울 순 없으니까. 공정한테 말해줄까? 그럼 네 소문도 없어질 거고 그녀도 좆되게 할 수 있는데. 말하지 마. 왜? 걔가 그동안 자기를 안 좋아했단 소린데 존나 상처받을 거 아니야. 네 소문은 어쩌고. 됐어. 걔가 얘기 듣는 것보단 나. 절대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조금이라도 지 맘에 안 들면 진짜 존나게 깠던 것 같은데. 이벤트? 공주는 그딴 거 모르고 살았어. 다 그녀는 시켰던 거지. 나랑 얘기 좀 해. 나 너랑 할 얘기 없는데. 내가 있어. 야, 뭐야! 야, 빨리 와봐. 어, 왜? 왕자님 각복용 만나러 왔어. 뭐? 왜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 왜? 또 소문 안 좋게 날까봐? 내가 우리 학교에 소문 좆같이 난 건 어떻게 아냐? 꼭 네가 낸 것처럼. 너야말로 뭐 찔리는 거 없어? 아, 이경호한테 뭐 들은 거라도 있니? 알았으면 공지영 찾아오지 마. 연락하지도 말고.
내가 왜? 난 그냥 친구로서 연락하는 건데. 친구 같은 소리 안 해. 양심도 없냐 넌? 너 왜 착한 거 이용하려나 본데 네 맘대로 굴려먹어도 되는 애 아니야. 존나 웃긴다 너. 공중 하는 꼬라지 보면 니도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 내가 삥을 뜨더니 뭐랬니? 키가 나 좋다고 알아서 퍼준 거야. 근데 다른 년한테 퍼주고 있는 거 보니까 존나 아깝더라? 걔가 지금 누구 덕에 사랑꾼 소리 듣는 건데. 내가 공들인 거 아까워서 슬쩍 찔러나 본 건데. 봤더라. 걘 아직도 내가 더 좋은 거야, 이 멍청한 년아. 여친 있으면서 연락받는 그 등신이나 그런 등신 좋다고 사귀고 있는 너나. 등신들끼리 잘 만났네, 아주? 아니지. 너도 공주형 갖고 노는 거니까 등신은 아니네. 나 같은 쌍년이지. 어. 난 그래도 걸레는 아닌데. 너 최종 오빠 만났었다며? 걸레 오빠랑 할 거 다 하고 공주형 갖고 놀고. 네 인생 참 편하다? 다들 안 돼. 너도 참. 하지마. 너 자림이가 저런 소리 듣는데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왕자림이 먼저 접한다고 한 거야. 뭔 생각이 있겠지. 일단 가만히 있어. 어, 나 소문 들어. 얼굴이 되니까 더럽겠지. 근데 넌 얼굴이 안 되니까 지영이 갖고 놓은 게 소문까지는 안 나나 봐? 니들이 소문 안 낸 거잖아. 그 호구 새끼 마상당할까 봐 말 못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지금까지 말 안 한 거 보면 다 딱 나오지. 왜? 내가 말해줘? 아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미 다 녹음해서. 미친년이. 불안돼. 그래도 들키는 게 무섭긴 했나 봐. 자림아, 괜찮아? 주영아, 봤어? 제가 막 너 찾아오지 말라고. 어, 봤어, 전부 다. 그래도 다행이다. 네가 진짜 나 좋아한 게 아니어서. 이젠 다시 연락하지 마. 고경아, 어, 괜찮아? 이거 왕자리가 미쳤냐? 괜찮아. 와, 미친년. 남친한테만 지랄 맞은 게 아니라 그냥 깡패냐? 네가 뭔데 애를 때려? 학폭으로 찔러줄까? 야, 네 친구가 먼저 쳤거든? 쟤 존나 쌉해야. 우리가 들었어? 그래. 왕자림이 먼저 때린 거 우리가 다 봤는데. 야, 니네 감쌀 걸 감싸. 누가 쳤는지 빤히 봐놓고 감싸네. 아, 공주형 친구라고 똑같은 얼빠인가? 아니, 얼빠는 아닌데. 니들 덕분에 오늘부로 얼빠 하려고. 얼굴과 성격은 비례하다. 지는? 꼭 저렇게 왔고 빠은 애들이 멋있어 보이려고 나서더라. 그니까. 오래 있어 보이려고 브랜드 신발 신은 거. 이렇게 멍청하게 생긴 멀대는 뭐냐? 병신 컴비냐? 아, 뭐 맨날 들은 소리라 이제 넌 데미지죠 뭐. 그리고 방금 했던 소리 니들도 다 포함이죠. 아, 저게 진짜 이씨. 야, 야 신경 꺼. 상대할 가치도 없어. 신경 꺼, 나왔쥬. 같이 나왔쥬. 이제 할 말 없쥬. 진짜 별 또라이 같은 게. 야, 니들 그냥 잘 데리고 가라. 얘가 먼저 친 거 맞으니까. 우리가 본 건 뭔데? 왕자림이 먼저 때린 거 다 봤다고. 얘들아, 나 진짜 손 떨려. 제가 막 자기 남자친구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삥을 뜨더니 뭐랬니? 걔가 나 좋다고 알아서 퍼준 거야. 근데 다른 년한테 퍼주고 있는 거 보니까 존나 아깝더라? 걔가 지금 누구 덕에 사랑꾼 소리 듣는 건데. 내가 녹음했다니까 때리던데? 불안하면 이 미친잖아! 어, 왕자님 나이스 아시스! 하트 인정? 인정! 야, 들었냐? 아, 뭐라고 말 좀 해봐들, 어? 아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죠? 야, 허보경. 이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얘들아 저거 아, 복영아 미안한데 우리 먼저 갈게. 뭐야? 박보경 목소리 맞지? 진짜 소름 끼쳐. 아, 사태네. 아싸일 것 같으시네. 그 소름 돋아. 야, 가자. 아, 씨. 남친한테만 지랄맞은 게 아니라 그냥 깡패냐? 네가 뭔데 애를 때려? 학폭으로 찔러줄까? 그래도 다행이다. 네가 진짜 나 좋아한 게 아니어서. 걔네 안 그러겠지. 그래도 오해 풀려서 다행이다. 이제 좀 괜찮아? 넌 괜찮아? 나? 뭐가? 그 걔가 너 안 좋아했던 거. 에? 그게 뭔 상관이야. 오히려 잘 된 거지. 어? 난 너뿐인데? 누가 나 좋아하면 곤란. 그리고 애들 앞에서 녹음 틀어서 미안해. 에이 뭐가. 잘했어. 내가 다 속 시원하더라. 사과하지 마. 사과는 내가 해야지. 걔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괜히 우리 자기 마음고생 시켰잖아. 내가 오늘 자기가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 해줄게. 새우 왕창 넣고. 그러시나 갑자기? 쑥스럽게. 자기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기 싫은데. 우리 어떤가? 왜 울어? 안 괜찮잖아, 너. 완전 괜찮아. 걔가 널 어떻게 생각했던 아무런 관심도 없어. 지금 너가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데. 사랑해, 사림아. 정말 좋아한다는 게 뭔지 알아. 이제 알 것 같아. 나두라고 해야지. 다시.
사랑해. 집에 새우 있냐? 새우 사가야 되나? 야, 말 놀리지 말고. 요즘 새우 얼마더라? 에이씨, 몰라. 나도. 어? 새우 어디서 사야 싼지 알아? 몰라. 뭐야? 방금 나도라고 대답한 거지, 그지? 내가 대답한 거 같냐? 모르겠어. 나도. 야. 마트 들렀다 가자. 새우는 내가 살게. 넵. 아.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얘기하지 말랬더니 다이렉트로 듣게 하냐? 결과적으로는 잘 됐잖아. 좀 후련하냐? 그때 한 방 더 날리지 그랬냐? 손 더럽히기 싫어서. 먹어, 호상. 자리망. 빨리 그 종치기 전에 매점 갔다 오자. 그래. 정팀. 뭐야? 왕자가 먼저 손잡은 거야, 저거? 그것도 학교에서? 쟤 왜 저래? 갑자기 몽롱하냐? 야, 이거 꿈이냐? 야, 우리 꿈인지 알지? 확인해보자. 아, 왜 나로 확인하는데? 뭐야? 무슨 일이 있어? 그니까, 엉유교 씨가 웬일이래? 야, 너네 조용히 해! 자림이 귀에서 높이 간다고! 야, 너만 조용히 해! 아, 오케이. Shot from the top.